78번 세로로 사음절 문제 드립니다. 김, 연기, 아지랑이 따위가 조금씩 잇따라 피어오르는 모양과 조금 힘없이 늘어져 가볍게 잇따라 흔들리는 모양을 아울러 이룬다. 주용여 씨, 하늘, 하늘. 하늘, 하늘. 정답입니다. 주용여 씨가 맞췄습니다. 시작할 때도 시청자 여러분 텔레비전 안으로 오세요라고 했는데 이렇게 뭔가 항상 도전하시는 분이 주용여 씨인 것 같은데 네. 최근에는 뭐 해외여행 갔다 오면서 새롭게 도전하신 거 있다고요? 네, 얼마 전에 라오스 여행을 다녀왔는데 먼저 다녀오신 분들이 그곳에 블루라곤이라는 곳에서 다이빙을 꼭 하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오. 근데 막상 가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높이였어요. 얼마나 미터가. 높았는지 기억하세요? 10여 미터가 넘었고요. 또 수심이 물 깊이가 4미터라는 말에 같은 일행분들도 다 뛰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저도 못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누군가는 해도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습니다. 일행들께. 그래서 올라가서 뛰고 다리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으세요? 아, 절대 후회 없습니다. 도전하니까는 후회가 없는 걸 텐데요. 네. 오늘 멋있게 또 주용여 씨가 도전하셨습니다. 자, 주용여 씨 선택권 드리죠. 22번. 눈으로 끝나는 삼음절입니다. 문제 드립니다. 빗방울이 갑자기 찬바람을 만나 얼어 떨어지는 쌀알 같은 눈을 뜻하는 말입니다. 정민화 씨. 사랑눈. 사랑눈. 정답입니다. 네. KBS.